넥셉스 4 컨텐더 리그 일곱 번째 경기 조경재 대 박준호의 맞대결 이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걸그룹 오로라의 퍼포먼스. 바로 링 밑에까지 나와주셨어요. 인천 정우관의 조경재 선수 닉네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화끈하게 폭발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재 선수 맥셀크스 퍼스트 리그 선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드 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잘 하고 메인 매치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천 정우관 동료들이 와줬는데요. 붉은색 물결로 응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경재와 박준호. 오늘 컨텐더 리그에서 확실히 10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까지 경기들 수준이 꽤 높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나이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맥스FC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린 선수들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응원단이 왔습니다. 네. 100여 명 정도가 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박준호 선수 대 조경재 선수입니다. 18세 나이 8승 6패의 박준호, 8승 2패 EKO 조경재 선수입니다. 제 체격이 마이너스 65kg급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5cm 체중 65kg 14전 8승 6패 익사 엑스짐 소속 슈퍼타임 박준호! 박준호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닉네임 슈퍼타이. 위에마스는 레드코너 신장 177cm 체중 65kg 10전 8승 2패 EKO 인천 정우관 소속 다이너마이트 조경진. 조경재 선수 인천 정우관 우연히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본경기는 3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외한 선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본경기 해주시면 이동영 심판입니다. 블루코너 박준호 belongs to 익산 엑스진 18 years old 175cm 65kg. 자, 두 선수의 대결 세컨 측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동영 주신 두 선수를 불렀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의 체격 면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박준호 대 조경재. 박준호 선수는 거의 막 90kg 이상 나가던 몸무게에서 무에타이 수련을 하면서 65kg까지 또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하러 왔다가 선수가 된 거죠. 아하. 박준호 대 조경재. 아, 뚜껑을 열어봐야 정말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치입니다. 아, 조경재 날카롭네요. 아, 라이트 박준호 어떻게 라이트 왼발 좋습니다. 조경재 아, 예. 사실 막으라고 하고 때리는 킥인데 굉장히 찰지게 들어가네요. 사우스포 오들은 그냥 뭐 왼발 왼손 네. 단순하거든요. 하지만 오른손 잡이들이 그만큼 훈련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활용하죠. 네. 이 선수들은 또 공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2분 15초 조경재 하고서 때리는 거죠. 네 라이트 박준호 펀치 타이밍이 좋습니다. 원투 날리면서 들어가는 조경재. 머리가 닿지 않았는데 주먹보다는 킥을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네. 숨을 몰아쉬면서 박준호 약간의 러블러 바로 경기 들어갑니다. 조경재 팔 깊이 상당히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라이트 지금 들어갔죠? 아 박준호 찬스를 잡은 듯 들어갑니다만 바로 회복해서 클렌치 조경재.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요 두 선수. 네. 무릎 서로 쓰고 있습니다. 클렌치 박준호 러프에 걸쳐져 있는 두 선수 브레이크 조경재 이렇게 박준호 당황하죠. 왼발 나오면서 네. 박준호 선수 왼발에 머리가 뭐 상당합니다. 조경재 반대발은 로우킥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더 큰 데미지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앞발은 어느 정도 이제 시합을 하면서 맞아봤기 때문에 네. 고통을 알고 이 근육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회복을 하면서 좀 단련이 되는데 뒤에 발은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일반인하고 똑같죠. 네. 자 박준호와 조경재가 엉키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30여초 킹 날려보는 조경재 막았는데도 뒤로 밀렸어요. 네. 무릎 박준호 20초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 조경재 오른발도 올려보고 레프트 아 지금 짧은 거리에서 박준호 선수 짧은 거리에서 굉장히 잘 보고 잘 때렸어요. 네. 스킬 좋았고요. 킥에 대한 방어가 박준호 언더샷 되는 실점.
자, 1라운드 마무리. 오. 지금 조경재 선수가 지금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데 네. 어떤 뭐 선 공격 없이 페인트를 주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하이킥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그냥 당연히 피하죠. 네. 이걸 막고 있을 선수는 아무도 없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투를 뻗어준다든가 먼저 주먹 공격을 펼치고 나서 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들어올 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을 때 때리거든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체력만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공격 중에서 있어요. 이렇게 때리게 되면 네. 데미지가 들어가죠. 자, 박준호 대 조경재 뭐 가다듬을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두지가 있는 선수들 1라운드부터 아주 열띤 공격을 펼쳤습니다.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해별하 링볼입니다. 박준호 대 조경재. 조경재 선수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조경재 선수 2라운드입니다. 킥을 바로 날려봅니다. 원투 무릎. 준호야 잘했어. 다시 짧은 펀치. 왼발 미들킥을 허용할 수 있는 거리는 주지 않고 있어요 박준호 선수. 네. 레프트 짧은 펀치 박준호. 자 클린치를 막아내면서 경기 펼칩니다. 2분 25초 킥 계속 아, 킥. 아, 네. 아담다의 킥을 보여줍니다 조경재.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네, 네 멋있었어요. 조경재 자신감을 좀 얻은 모습입니다. 2분이었죠. 박준호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박준호 선수도 다이어트를 하러 왔다 살 빼서 나오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굉장한 기량이 있고 있어요. 1분 41초 원투 안면에 박준호가 넣고 있습니다. 아 거리 활용이 좋습니다. 박준호 조경재 힘이 넘치는데요. 레프트 무릎. 원투 조경재 들어왔어요. 라이트 날리는 박준호. 응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킥 날리는 조경재. 허리를 잡고 지금 킥부터 날리는 게 아니라 원투를 먼저 활용을 하고 주먹 다음에 킥이 나와야 되는데 거리는 킥거리도 아니고 주먹거리도 아니에요. 네. 스텝으로 잡아놓고 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뭐 펀치 뭐 펀치력 킥의 강함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익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왼발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들어올 때 이 타이밍에 왼발을 뻗었다면 정확하게 걸리겠는데 그런 타이밍을 좀 잘 살려야 되겠죠. 지금요? 그렇죠. 레프트 들어오는 박준호 30여초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맞춰서 네. 왼발을 차야 되는데 다시 20여초 지금 왼발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때 라이트 박준호의 카운터 물러서지 않아요. 네. 골밤까지 때렸네요. 2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펀치 연타 킥 컴비네이션 박준호의 프라잉니 날랐어요. 네. 야, 대단합니다. 자, 2라운드 종료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면들만 네.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죠.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박준호 선수에게는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박준호 선수도 빰클린치를 계속하지 말고 주먹으로 펀치 연타가 잘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거기서 계속해서 주먹을 날려주고 예. 로우킥을 사용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클린치를 하게 되고 네. 거리를 못 잡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지금 수련을 무에타이 수련을 하면서 빰 클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맥스 FC 시합을 나오게 되면 맥스 FC에 맞는 훈련을 하고 나와야 되죠. 주먹이 굉장히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치 상황이 되면 백스텝을 밟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잡고
무릎이 공격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빰플리치를 하게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죠.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겠죠. 네. 자, 이 선수 조경재 왼발이 아, 그렇죠. 저렇게 꽂히느냐. 네. 오른쪽 이 늑골 부위가 빨개졌습니다. 박준호 짧은 펀치, 펀치, 박준호 밀어붙입니다. 라이트 잡을 필요 없어요. 박준호 선수 굳이 클린치 할 상황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험 펀치 더티 복싱 형태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셈인데. 네. 지금 빰 클린치를 또 이제 그 조경재 선수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빰클린치한 네. 대비 뭐 그거에 대한 무릎 공격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더티 복싱을 해도 괜찮죠. 조경재의 모습. 랩트 클린치 박준호. 박준호 선수 지친 모습이죠. 조경재야 파이팅 좋습니다. 슬립으로 박준호 써 떨어졌습니다. 라이트 랩트 잡을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잡게 되면 네. 본인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상황에서 박준호의 유효타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때려야 될 타이밍에 잡고서 그 몇 대를 더 날리는 거거든요. 3라운드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은 자주 보긴 힘든데 지금 18살 네. 아, 킥 좋습니다. 자, 조경재 킥을 가드를 했는데도 몸이 뒤로 밀려나는 박준호입니다. 예, 파워가 상당합니다. 네. 다시 킥 교환 이후 클린치. 웬말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태국 무에타이 전설 중에 쌈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발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가 교과서처럼 왼발을 쓰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교과서가 되겠죠. 아. 그 선수를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왼발 선수 중에 센차이라고 있는데 그 선수는 공격이 다양하거든요. 네. 왼발을 왼손잡이들은 무조건 그 선수 두 명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라이터! 난타 전으로! 두 선수 잠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0여 초. 조경재 스태미너가 눈에 띕니다. 대단하네요. 네. 운동량이 상당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박준호의 아, 입이 오히려 많이 벌어져 있죠. 지쳤어요. 네. 아, 무릎 들어갔어요. 특히 바디 쪽에 공격을 많이 허용하면 체력이 더 빠지기는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회복이 잘 안 되니까요. 킥 올리는 조경재 펀치 슬립. 또 오른쪽 부위 바디를 맞으면 다리까지 풀리게 되니까요. 네. 앞쪽으로는 간이 있고 뒤에는 신장이 있으니까 아. 다리가 살짝 풀리죠. 네. 질리게 만드는 조경재의 전진 스텝입니다. 3라운드입니다만 아, 네. 조경재 네 들어오고 박준호 조경재 선수 아, 1라운드부터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아, 몸이 늦게 풀렸나요? 와, 3라운드가 끝났는데 박준호가 쓰러지는 모습이거든요. 조경재 네. 멀쩡합니다. 와. 조경재 선수 앞으로 2라운드는 더 네. 나갈 수 있을 건데요. 야, 스태미너는 확실히 눈에 띄게 조경재가 보여줬고 유효타 뭐 박준호 선수 많았던 점 눈에 띄었고요. 아, 왼발킥의 강점 조경재 유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나 김성수 위원의 말씀처럼 좀 왼발을 사용하는 그 운용의 묘는 좀 아,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우스포 선수들에게 이제 뭐 쌈코와 센차이 선수는 네. 교과서죠. 그 선수들을 빼놓고서는 뭐 사우스포 훈련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선수들이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세계 챔피언들이고 이름을 날리고 전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파헤쳐야 되겠죠. 단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전 4대 1. 4대 1. 아, 조경재 야, 선수. 조경재 선수가 4대 1로 판정 승리를 거두네요. 와, 투지. 네. 미들킥. 그렇습니다. 응원단석에서 굉장한 박수와 환호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재 선수 승리는 했지만 분명히 배워야 될 것, 그다음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조경재의 승리.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면서 조경재 선수 판정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이렇게 경기 출전하는 소감에서 부모님에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조경재 선수가 했는데 부모님이 참 훈훈해지는 그렇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렸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네.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 방송으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용섭 김창희 선수의 경기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